자, 이런 점액은 깊이라고 이쪽으로 방향되나 다시 이쪽으로 방향되나 해서 붓을 딱 세워서 다음액으로 이어갑니다. 자, 이런 점은 긴 점은 와서에게서 방향전환을 합니다. 그리고 다시 운필을 합니다. 그리고 붓을 딱 세워서 어디로 갈까 보고 운필합니다. 자, 이런 부분 여기서 방향전환을 합니다. 하고 여기서는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다음으로 이어갑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다 제필, 돈필에서 기필하고 제필로. 제필은 붓을 들면서 운필한다는 얘기입니다. 반대는 돈필이겠죠. 그래서 제필과 돈필의 필법을 이해해야 됩니다. 자, 이 부분 여기서 제필로 그리고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다시 돈필로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방향전환을 합니다. 자, 이러면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다음역으로 이어갑니다. 이런 것 다 연사가 있습니다. 자, 이 갈고리에서 이쪽 가고 이건 약간 이쪽으로 뺐습니다. 그래서 같은 거 나올 때는 조금 다르게 해준다는 것을 전제하에 운필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은 천천히 방향전환하면서 운필해 줘야 됩니다.
자, 요런 핵은 하나 약간 가볍게 했고 다음 핵은 약간 무겁게 은폐합니다. 그래서 같은 핵이 비슷한 거 나올 때는 항시 하나는 가볍게 하나는 무겁게 은폐를 해줘야 그게 조화롭습니다. 59번째였습니다.